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 무고자 지나갈 때에 나타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우리 같이 박수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하며 엄성 얻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가며 엄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전능의 왕 함께 하시오. 다시 한번 기뻐하며
나면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쉬운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고백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생각, 많은 계획, 또 많은 결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히 지혜자요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끈을 당기시면 그 앞에 서야만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서서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행복자요 지혜자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참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마음과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본질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깊은 행복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서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보시옵소서. 주님이 가슴으로 챙겨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껏 영광을 높이 받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 우리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줄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도 한 번 더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도 보좌하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 놀라운 그새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은하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필요하지 아니하며 주 손으로 얻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지 아니하며 저 위로 하며 내가 이를 때면 금방에 즐기시고 주 손으로 얻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성령의 감화도사 내 성령의 감화도사 깊은 점 주님을 찬양하노라 내 믿음을 도와주시네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내 말은 땅 내 마른 땅은 속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해와 내를 내며 은나의 승리시로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마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네 나 일어나가지 아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맨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지 아니하며 저 위에 오고 내가 이를 때면 나의 승리시로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님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로 주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축복의 사람이니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하늘을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춘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밤마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주의 말씀은 삶의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주옵소서. 들리는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 그 기도 제목 갖고 오늘 또 말씀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잘 전하는 입술이요 또 말씀이 잘 들려지는 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생명과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더 마음으로 잘 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삶을 세우는 반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깊게 읽어주시옵소서. 말씀 말씀이 떨어져서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강단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 안에서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높으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어려운 가운데서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디에서든지 있는 곳에서 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게 하시고 신실함 안에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온 땅의 나라와 민족들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옵시고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이 땅을 덮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유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며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야로 연구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높고 넓고 깊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성자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넘치게 채워주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는 같을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날마다 굳세어지고 강건하게 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헌신이 있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겸손한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의 만남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모임과 예배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전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이웃과 특별히 교회 학교에 속한 주님의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도 사랑도 남기고 이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밝혀주는 진정한 가치 있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변화되어가는 환경 안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정의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평화 안중 가운데 제사장의 몫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는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양들을 주님 뜻대로 세워가며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입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날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190일을 지낼 것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또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드리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포근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한번 더 올리십시다. 네, 그리고 마스크 쓰고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애정 어린 눈빛으로라도 이렇게 서로 좀 보시면서 당신을 대면하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옆에 그 가정들하고 꼭 인사하시고요. 한 번만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교우들 주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개인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 제일 그 많이 외쳤던 슬로건이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또 6.25라고 하는 극심한 전쟁을 지난 후에 정말 극도로 나라가 가난했죠. 생존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목표는 정말 잘 살아보세요였고 어렸을 때는 그 노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서 그때는 근대화라는 게 다 산업하고 또 어떻게든지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외침들이 가득한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도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많이 받는데 그 복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장한다. 또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철저히 뭐 믿음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잘 살게 해주셨다, 잘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 아마 오래되신 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과거에 그 우리 어른들이 와서 대표기도 할 때는 대부분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자식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가 어쨌든 그런 면에서 잘 살아보는 일에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던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또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압축, 아주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 속에서 많이 놓친 것이 바로 바르게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로 가면 서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꽁장대 매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적을 이룬다면 뭐 수단 방법은 좀 뒤로 물려놔도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 편법들 부도덕이 묵과되고 인권이 많이 무시됐죠. 정의, 평등,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많이 간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억울한 사람, 한이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는 사회 전반에 아주 이 바르게라고 하는 것이 많이 회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정치만 봐도 고위 공직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냥 청문회를 하는데 얼마나 세게 막 도덕적 이런 검증을 하게 되는지 웬만하면은 그 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뭐 얼마 전 또 뭐 삼성의 부회장이 뭐 재판정에 들락날락할 정도로 기업도 도덕성과 윤리성 또 평등성 그리고 철저한 법의 준수가 있지 않으면 생존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갑질 문화를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벗겨내고 있고 또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성적인 잘못들이 바로잡혀가고 있고 이제는 심지어 가정이나 학교에서 만연했던 우리 자녀들에 대한 폭력 같은 것까지도 문제가 되면서 바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막 우려가 될 정도로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와 사회가 변화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런 흐름을 타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가 먼저 이런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음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사회로부터 강요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마저도 들 정도입니다. 이 교회 자체가 그동안에 있었던 성장주의, 물량주의, 또 성공주의 일변도의 의식을 바꾸느라고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복음보다도 도덕과 윤리, 인권, 평등에 관한 메시지를 해야만 진짜 같은 교회, 또 정말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고 형통하고 치료받고 복받는 내용들은 좀 뭔가 저질스럽고 기복신앙적으로 여겨지게 되고 좀 더 신령한 복이나 의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만 더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거기에 더 몰려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깊이 바라보면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 같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잘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팔복 설교를 할 때 그 팔복 자체가 우리 생각과는 거리가 먼 굉장히 영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내용의 팔복을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넘어서 더 면밀한 의로움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들만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불쌍한 자를 도우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결코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형통이라든지 부요함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다 지워버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롭고 바로운 삶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쭉 바르게 잘 되는 인생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인생을 저는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먼저 말씀 안에서 바른 인생이 되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잘 되는 삶, 형통한 삶, 또 이것이 영원까지 쭉 가는 그런 삶을 저는 정말 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모델을 다니엘에서 찾습니다. 제가 금주 새벽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다니엘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바로 이런 삶의 주인공인 것을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장 먼저 다니엘의 삶에는 이 바르게라고 하는 기둥이 분명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르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름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는 바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학자들은 대부분 그 나이가 16세나 한 17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한마디로 바르게였습니다. 바르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신앙적인 삶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겠다, 바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구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바르게 결단하는 그것이 삶의 지렛대가 되어서 다니엘의 삶을 들려 올렸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결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을 지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가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아들 벨사상 왕을 거쳐서 오늘 여기 6장에는 완전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나라가 바뀌어서 메대인 다리오 왕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긴 기간 동안에 최고의 공직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적들이 일어나가지고 허물을 잡고 그리고 고발을 하려고 현미경적 압력을 갖고 아주 세부적으로 샅샅이 뒤졌지만은 전혀 허물이나 고발할 내용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 자체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흠을 잡으려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이제 모략을 써가지고 왕이 그렇게 하기로 그 조서에 어인을 딱 찍었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은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시종여일하게 하늘을 향한 창을 열고 또 마음의 창을 열고 또 발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결단의 창을 늘 닫지 아니하고 유지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잘되게 하며 형통하게 했던 근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사실 충격적인 사건을 뉴스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대권을 내다보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서울시장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며칠 전에 성추행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 이틀도 되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죠. 뭔가 마음 아픈, 뭔가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삶을 비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우리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벌써 아시는 것처럼 충남지사 또 부산시장 정말 잘 나갔던 그런 분들이 바르지 못한 부적절한 성적 관계로 말미암아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언젠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언젠가 우리를 찾아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지상에서는 넘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포로로 가게 된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 바르게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집에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내려앉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바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고, 특별히 다니엘서 9장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부터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특별히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뭐 무슨 모든 것이 다 뭐 죄 때문에 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를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죠.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도 우리 먼저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잘못 훼손하고 또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어떤 그러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그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바이러스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갖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게 된, 수치를 당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범죄 때문인 줄 알고 스스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온 우주보다 크신 강물 같은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롭다 하심,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을 얻었고 주시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더 단단합니다. 탄탄합니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위에다 바름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거룩한 삶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도 우리는 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간구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이 다니엘서는 12장 전체가 되어 있어요. 제가 새벽에 5일 만에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냥 그 자체가 다 역사예요. 역사, 다니엘과 그 주변의 역사. 그리고 사실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오실 초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아주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그래서 쉽게 해석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거의 끝나는데 이제 1장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래서 역사적인 정확한 걸로 1차 포로 때 잡혀가요. 다니엘이 그 여호야김 왕과 더불어서 그리고 뭐 성전의 기구까지 다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이 다리오 왕은 메대인 다리오예요.
뭐 뒤에 가면 또 바사인 다리오. 이 다리오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이름이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왕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요. 바사가 일어나는데 그 바사의 고레스 원년까지 여기 분명히 단어가 나오죠. 형통하였다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제국 속에 네 명의 황제 속에 제1의 최고의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직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그대로 미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잘되게 하셔서 형통하였더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형통한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귀하고 고상한 신령한 분들은 세상의 형통은 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늘의 복만 진정한 복이고 세상 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헌신하며 스스로 약하고 부족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바르고 의로운 가운데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기 원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에 그 사람이 당한 상황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그런 형통한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그 제왕들이 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주변의 많은 재상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 속에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놀라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3절 오늘 이제 본문에 드디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너무너무 좋아해요. 허무하게 쓰러지는 내 한 몸뚱이만 챙기고 뭐 내가 남에게 아쉬운 것도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남에게 뭐 줄 것도 없고 내 삶 내가 깨끗하게 살다가 가지. 예, 좋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일까요? 보람된 삶일까요?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받고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옳은 곳으로 돌아오고 그 누군가 나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지옥으로 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삶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궁창의 빛과 같은 삶이고 그것이 스타의 삶,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스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No one ever come to you without living better and happier. 이거를 의역을 하면은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났고 나와 더불어서 교제를 했다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는 나 때문에 좀 더 행복해졌고 나 때문에 좀 더 지혜로워졌고 나 때문에 좀 더 복을 받았고 나 때문에 좀 더 주님을 알았고 나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바르게 형통한 삶이 돼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 한 단어를 썼어요. 뭐 계속 이런 단어를 써도 좋은데 그냥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쭉이라는 말을 썼어요. 단연의 마지막까지 쭉 이게 흘러갑니다.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마지막에는 편히 쉬다가 이 끝날에는 너의 몫을 받게 될 것이다. 야, finishing well. 네? 정말 끝이 아름답고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는 잘 나가고 중간에는 화려했다가 끝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세상에는 또 너무너무 많아요. 예. 마지막까지 진짜 편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몫이 있는 그런 삶이라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제가
글을 보다 보니까 오늘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그냥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만든 얘기인데 어떤 이제 과학자가 물을 가지고 석유를 만드는 연구를 해가지고 막 평생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 풀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를 풀어야 돼. 이 물이 이제 석유로 변하는 마지막 그 마지막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저 티베트에 가면은 그 라마승이 한 분 있는데 질문하면 다 그분이 대답을 해준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사람이 거길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조건이 있다는 게 세 가지가. 첫째는 반드시 혼자 갈 것이고, 둘째는 걸어서만 가야 되고, 세 번째는 질문은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걸어서 찾고 찾아가지고 갔는데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유, 막 머리가 허옇고 막 수염이 허연 고승 라마승이 있는 줄 알았더니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여승인 거예요. 그분이 막 따뜻한 말로 먼 길 오느라고 수고하셨소, 무엇을 그렇게 원하시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혹시 결혼하셨나요? 정말 2부에는 잘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부는 웃질 않아가지고 제가 이 잘못된 이 얘기인가? 그리고 내가 참 그게 정말 웃어야 되죠.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웃기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포커스를 맞추고 목표를 맞추고 진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우리 정신이 뺏기고 흘러가 버리고 끝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무슨 질문하고 무슨 답을 얻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달려가는, 정말 바울이 그러면 굉장히 뭐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포커스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아유, 뭐 그런 면류관 받으려고 뭐 예수 믿냐? 아, 요즘 너무 차원이 높아가지고 난 목사도 내 감당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면류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차원이 높아가지고. 그러나 나는 바울처럼 그런데 눈 맞추는 거예요. 명예로운 자는 명예가 뭔 줄 알아요. 의의를 추구하는 자는 의의가 뭔 줄 알아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뭔 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악만 행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은 거기에 눈 맞추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중심 삼고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은 아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수준이 좀 떨어지시도 모르니까. 여러분은 정말 쭉 바르게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덧입어서 잘 되는 삶, 바르게 잘 되는 사람이 영혼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사하여 의로움을 덧입혀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랑의 뿌리를 받고 늘 바르게 잘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바르게 형통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 열린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춤을 통해서 새벽기도 하게 되는 우리 다니엘서 강의에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이번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김명현 박사님이 정말 과학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 잘못되었던 그 연대기를 다 이렇게 제대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기에 기초를 해서 다니엘서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강해를 하게 될 것인데 오시면은 또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힘드시겠지만은 6시입니다. 줌 주소 보시고 들어오시면 누구나 100명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이제 9장을 지나서 10장 로마서 10장 이번 주에 오후 3시에 하도록 되어 있고 9시 기도 같이 계속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갑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 서로 축복하시고 온라인 안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 서로 축복하시고 진심을 담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요즘은 오시는 이는 없으시고 가시리 가실리만 계속 있습니다. 우리 김이란 집사님하고 어문주 집사님 이번 주에 가는데 여기 나오죠? 아마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마음에 여기는 우리는 손을 뻗고 또 그 가정에 있는 분들 마음에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시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철거.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손 이렇게 위로 하시고 또 떠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의 강물에 또 한 주간 뛰어보내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에 설레는 가슴을 감고 우리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발음과 형통함 같이 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이것이 지속적이고 변치 않고 그래서 항상 시간 속에서 영혼을 건져 올리고 내일의 아름다운 의미와 후회하지 않는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 꼭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 정말 이러한 복음이 있는데도 마음 아프게 힘들게 쓰러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나를 통해서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삶 이런 일을 또 하시는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열린연합교회와 부족한 종과 교육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 맡기고 갑니다. 주님께서 내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실패할 수 있고 위로움이 나타나지 않고 바른 분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하셨으니 그 의로움을 기초로 하고 성령님은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꼭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정말 내 힘이 아닌 주님 도와주시는 힘으로 바른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한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열린연합회 모든 교구 노년장년 청년아이 젖먹이까지 하나님 발음 속에 한통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열린연합교회 모든 사역자들의 삶을 주님 능하신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어둠이 거치고
또 이 바이러스의 정복이 거치고 우리에게 햇살 같은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여기에 주 앞에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드림과 나눔의 기쁨 속에 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욱 드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발음과 형통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는 천국의 행복과 소망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하늘 가는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바람과 형통 속에 살도록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과 삶, 기도 속에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육하는 사랑하는 집사님들 가정 속에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